예, 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정책 생성, 이제 정책을 배우게 될 건데요. 우선 정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게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라고 이제 물건 상단이나 하단에 이제 뭐 회사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세 번째 탭 정책 생성 앤 관리에서 상세 페이지 템플릿 관리로 가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 템플릿 테두리, 기본 템플릿 이렇게 있어야 돼요.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 지금 있는 거고요. 우선은 이제 테두리는 웹 기반인 홈페이지인 마켓에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모바일 기반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뭐 반란이라든지 요런 데선 테두리를 쓰시면 상품이 절반이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테두리는 잘안 쓰시게 될 건데요. 이제 뭐 기본 템플릿으로 만약에 한다고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선택 설정 복사 등록 요걸 눌러주시고요. 지금 복사본이 생겼죠? 그럼 대표님들이 이제 뭐 중국이면 중국, 뭐 알리면 알리, 뭐 이제 나라별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사업자별로 또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1번 사업자, 뭐 아니면은 뭐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알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삭제하고요. 예, 알리로 가볼게요. 그럼 이제 보통 템플릿 미리 보기를 하시면 저는 상단은 없고 하단만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상단은 비어 있죠. 여기에는 이제 하단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세 페이지는 만들어서 쓰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뭐 그림판으로 만드셔도 되고 이제 미리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쪽 가서 가시면 금방 만듭니다.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고 그 미리 캔버스에서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어요. 그 유료 버전은 이제 왕관 모양 같은 게 있는 것들이 유료 버전이거든요. 그거 제외하고 무료 버전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유료로 돈 내고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상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아, 상세 페이지를 받았다고 했을 때, 요 ESM 플러스 이제 지마켓 옥션을 가입을 하셨으면 여기에 이제 입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쭉 내리시면 뭐 ESM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서 이제 업로드 누르셔가지고 파일을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넣어가지고 예, 그럼 이게 만약에 그냥 상단이라고 할게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주소 복사를 해주세요. 이거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태그 복사를 하시면 에러 납니다. 그래서 태그 복사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복사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어 주시면 돼요. 붙여놓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템플릿 미리 보기 했을 때 아까 넣어놨던 이 사진들이 이렇게 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상세 페이지는 다 넣었고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그 이미지 보여주기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 제외하고 옵션 이미지만 보여준다든지 뭐 이제 폰트를 바꾼다든지 요거를 바꾸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죠?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보다 차별화를 하고 싶으시면 좀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뭐 폰트 색상도 바꾸실 수 있고 폰트 크기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정책 생성으로 넘어갈게요. 이세 번째 정책 생성 관리 탭에서 정책 관리로 들어오시고요. 처음에 이제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선택 설정 복사 등록을 하셔서 이제 사업자별로 해주셔야 돼요. 뭐 사업자가 5개다 그러면 5개 다 해주셔야겠죠? 뭐 5번 사업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장하시면 사업자 5번이 여기 생겼죠? 그래서 이제 국제 운송료는 이제 대표님들이 쓰시는 뭐 배송대행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 그거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알리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굳이 배송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1kg로 하시든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제 마진은 뭐 이제 대표님들이 잡으시고 싶은 금액으로 잡으면 되고 이게 가격별로 마진이 또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참 좋죠. 그래서 이제 뭐 원화로 했을 때 5만원까지는 그냥 뭐35% 하고요. 뭐 5만원 이상부터 10만원까지는 뭐40% 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10만 이런부터는 뭐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 10만원부터는
20만원까지는 뭐 45%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퍼센트지로 하기 싫으시면요, 금액으로도 설정이 돼요. 대신에 이거는 빼주셔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치고요. 이때 이제 현지 배송비가 있어요. 이게 간혹 어느 이제 직배송하는 데에서는 금액이 뭐 이제 좀 50불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이제 배송비를 추가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뭐 이제 50달러 이하다. 그럼 배송비를 뭐 2만 5천원을 추가하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뭐 별도 추가 요금은 그냥 추가로 얼마 들어가는 건지 뭐 5만원 추가로 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마진에 들어가는 금액이라 만지시는 분들은 별로 못 받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대표님들은 처음에는 관세 부가세 적용이 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Y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미국 빼고는, 미국 그다음에 이제 뭐 FTA 되는데 빼고는 150불 넘으면 이제 관세 8% 부가세 10%로들 많이 하시거든요. 요 관세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이 하는 카테고리에서 좀 주력을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의류 같은 경우는 150불 넘어가면 13%죠, 관세가. 그리고 이제 보통 제품들 뭐 8%, 뭐 향수 같은 경우는 6.5%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로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중국, 일본 뭐다 있죠. 중국에서 의류 중에서도 모피 이런 거는 많이 비싸요. 그럼 관세가 16%죠, 모피는. 네, 그리고 이제 의류 일반 의류는 13% 돼요. 네. 그리고 뭐 가방, 넥타이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의류 쪽은 보통 다 13%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진, 저렇게 아까 관부가세를 8%로 잡아놓으시면 5% 마진이 마이너스 나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차익이 5%니까요.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보통 중국 의류는 뭐 150불이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대충 하시면 될것 같고, 예, 최소 마진은 이제 제가 잠깐만요, 이거를 50불 그냥 잡아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게요. 그래서 이제 2,000원짜리 상품을 갖고 왔으면 마진율이 50%니까 1,000원이잖아요, 저희가 가져오는 게. 그래서 최소 마진을 1,000원 먹기는 싫다. 뭐한 건에 무조건 나는 최소 5,000원은 가져가야겠다. 그럼 5,000원하고 요 6,000원에서 마진이 11,000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할인율은 여기는 절대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10만원짜리 상품을 할인을 해줘서 고객한테 판매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다 할인율을 제가 35%를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진율 35% 잡았는데 여기다 35%를 잡았으니까 마진은 0이죠.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쓰시면 안될것 같고요. 그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0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들이 개별 소비세하고 교육세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개별 소비세는 솔직히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으시면 뭐 필요가 없죠. 네, 쓰실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우선 옥션, 지마켓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거부터 할게요. 그 상품 정보 세부 설정에 보시면 상세 페이지 템플릿을 요 사업자 5번은 기본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알리로 바꿔주셔야겠죠, 중국으로 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치환을 배우게 될 건데요. 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옥션부터 해볼게요. 체크를 하시면 아이디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이제 5번 사업자니까 5번으로 해놓으셔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틀렸어요. 3번으로 만약에 잘못 올리셔가지고 상품을 업로드를 해놨는데 5번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그 해당 상품을 지워야지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세팅하실 때 꼼꼼하게 이건 봐주셔야 되고요. 그 판매자 형태가 글로벌이면 글로벌, 국내면 국내로 해주시면 돼요. 그 과세는 이게 좀 너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 호불호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어느 분들은 과세라고 그러고, 어느 분들은 면세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세무서한테 물어봤을 때 과세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제 지인 세무서한테 물어봤을 때는 면세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분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옥션 수수료율은
옥션 마켓에서 저희가 이제 물건을 팔았을 때 수수료를 가져가거든요. 그 수수료를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마켓별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송 정책은 당연히 이거 가져오기 눌러서 에러 안 나게끔 봐주시고요. 배송비는 무료로 하셔도 되고 유료로 하셔도 돼요. 그럼 유료로 하시면 기본 배송비 뭐 3,000원, 뭐 5,000원 이렇게 먹이실 수 있죠. 이거를 먹이면 좋은 거는요. 3,000원 해놓고 여기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죠.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싸 보이는 그런 게 있죠. 남들보다 이제 더 저렴해 보이니까 들어왔다가 배송비 3,000원? 이 정도면 그냥 주문해야지. 또 사람들이 귀찮아서 나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하셔도 되고 무료로 하셔도 되고 그 조건부 무료는 뭐 5만 원 이상일 때 내가 원래는 3,000원인데 5만 원 이상일 때는 배송비는 무료로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제 출하지도 요 정보 가져오기 누르셔서 꼭 가져와 주셔야 되고요. 또 연동 에러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반품지 주소에서 요거를 꼭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구 우편 번호인데요. 그 제가 이제 환경 설정에 보시면 일부러 이렇게 넣어 놨었어요. 그리고 여기 짝대기 있어도 됩니다. 마이너스 아이폰. 네. 안 들어가네요. 네, 아이폰 있어도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주소, 상세 주소까지 상세히 넣어주셔야 옥션에 에러 없이 업로드가 되고요. 뭐 반품비는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고, 반품 택배 교환 택배사도 대표님들이 쓰시는 거 아무거나 해주시면 돼요. AS 안내 메시지는 요즘에 이렇게 상세 페이지 참조로는 안 하고요. 뭐 해당 제품은 구매 대행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산지는 뭐 수입산, 아시아, 뭐 중국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예, 알릴 경우고요. 이제 미국 제품이다 그러면은 이제 아메리칸가요? 아무튼 뭐 미국 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베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아시아, 중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청소년 구매 불가는 이제 19금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걸 얘를 체크해 주시면 당연히 로그인해서 성인 인증을 해야만 그 해당 상품의 썸네일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상품들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좀 구매가 힘드시겠죠? 청소년 분들은 구매를 못 하는 거니까요. 요즘 그 청소년 분들도 카드가 다 있기 때문에 엄마 카드, 뭐 아빠 카드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카테고리 매핑은 꼭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괴로우신 일이 있어요. 이걸 일일이 수동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뭐, 그래서 요즘에는 상품 고시 정보도 이렇게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카테고리 매핑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옥션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지마켓도 갈게요. 지마켓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5번 사업자니까 5번. 네, 글로벌, 면세면 면세, 관세 관세. 다 동일하죠. 원산지는 뭐, 기타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좀 마켓에서 정확히 써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아까 그 해외 구매된 그 제품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11번가. 이것도 아이디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고, 그 국내면 국내, 글로벌이면 글로벌 해주시면 되고요. 면세, 과세. 무료 배송에서 제주도 뭐 3,000원, 뭐 이렇게 7,000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뭐 반품 편도 기준은 이제 중국에서 고객님 댁까지 가는 게 편도고요. 고객님 댁에서 반품을 했을 때는 저희 회사로 다시 와야 되죠. 예, 그것 때문에 반품 배송비가 왕복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 홍보 문구는 11번가 여기다가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품을 대량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 너무 좋은 의류, 너무 의류? 아, 뭐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너무 좋은 의류,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모든 상품에 너무 좋은 의류라고 쓰기 때문에 11번가에서 이거를 어뷰징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상품들이 노출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쓰시면 안 되고, ASN의 메시지하고 반품 교환 안내,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원산지 중국, 뭐, 아니요. 출고지도 당연히 이렇게 불러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터파크도 동일합니다. 네, 5번 사업자. 아, 인터파크는
대표님 명의당 2개까지밖에 가입이 안 됐죠. 저는 예전에 가입해서 3개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합니다. 예, 다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검색 대상 키워드는 여기다가 태그를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태그를 또 배우게 되실 거거든요. 그 스마트 스토어도 보시면 이렇게 5번 사업자 묶음 배송 가능으로 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능으로 해놓으시면 상품을 고객님이 5개를 주문했어요. 근데 저희가 5개를 중국에서 갖고 올때 5개라고 배송비가 한번 내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5개에 대해 다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정도만 낼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가능으로 하지 마시고 불가 그냥 개별 따로따로 먹여지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택배사는 뭐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동일해요. 아까 그 해외 구매 대행 뭐 그거 넣어주시고 스스는 이게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제 AS 전화번호는 정확히 넣어주세요. 뭐 공이든 뭐든 중요하게 되는 거는 이제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겠죠. 언젠간 제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산지는 중국, 출고 주소는 당연히 해외로 해주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고 반품지 해주시고요. 노출 채널은 다나와 애누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스스에서 마켓에 들어가시면 이거 가입이 되거든요. 승인까지 하루에서 3일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점이 됐을 때 이걸 체크해 주시면 다나와 애누리에도 노출이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 상품이. 노출이 됐을 때 만약에 다나와에서 팔렸어요. 그러면 2%의 수수료를 더 챙겨갑니다. 애누리도 동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쿠팡을 가볼게요. 쿠팡도 이제 5번 정확하게 아이디 넣고 해외 배송 뭐 해주시고 반품 배송비는 이게 쿠팡을 올리시다 보면은 반품 배송비가 아마 편도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더만고는 알아서 잘라줍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3만 원짜리 상품이에요. 그러면은 쿠팡에서 15,000원이 최대 한도거든요. 그래서 초도 반품 배송비는 비싸게 올리셔도 알아서 끊어서 올려줍니다. 더만고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죠. 묶음 배송 당일 불가능, 출고일은 뭐 2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검색어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태그 입력란이 있어요. 인당 최대 수량은 0개로 해놓으시면 무제한이에요. 제한이 없을 경우 0. 그쵸? 그래서 0으로 해주시면 되고, 뭐 하루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6개밖에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의약품들이 네, 건기식이 6개, 전자제품은 1개죠. 네, 그래서 요거는 편하신 대로 어차피 주문 들어오면 그때 컨트롤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ES 안내 메시지 해주시고 원산지 써주시고요. 택배는 뭐 업체 직송을 하셔도 되고 편하신 걸로 해주시면 돼요. 출고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구비서류 인보이스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알리든 이베이든 어떤 그 주문 처리했던 거요. 그거 아무거나 요런 식으로 인보이스라는 이 영어 단어로 해서 사진을 바꾸세요. 내용을 바꿔서 이미지 호스팅에 넣어주시고 요거를 복사해서 요게 인보이스라고 찍게요. 예, 그거 링크를 여기다 넣어주셔야 올라갈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요거 이름이 틀렸죠. 카카오톡 어쩌고저쩌고잖아요. 인보이스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이름을. 이름을 바꿔볼게요. 확장자명 변경이 안 되나 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주소 복사. 주소가 이상하게 됐죠, 방금? 그러네요. 이거 올리기 전부터 인보이스로 바꿔놓고 사진을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그 인맵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크하고, 해외 배송,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아이디를 만약에 넣었을 때, 지금 아이디가 안 넣어졌어서 그런데요. 넣어졌으면 이게 신규 배송,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눌러주시고, 배송 방법은 해외 구매대행 택배 배송이죠. 그 배송비는 무료로 하시든 유료로 하시든 하고요. 설정 안함, 그리고 여기다가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5,000원 하시든 7,000원 하시든 편하게 하시고요. 그 반품 교환 배송비 넣어주시고, 출고지 여기는 우편번호 5자리예요.
6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입력해 주시고 출국 기한은 15일 이내, 주말 공휴일 제외,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팀원도 이제 가볼게요. 팀원은 이제 또 5번 사업자, 이거 아이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위메프랑 팀원이랑 매우 흡사하거든요. 아까 위메프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신규 정보 저장하고, 해외 배송이라는 건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반품 배송비 넣고, 제주 도서 비용 넣고, 주소지 가져오기 꼭 눌러주셔야 에러가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뭐 시제기한통은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게 아마 100개로 되어 있어요. 아, 기본값 100개네요. 그럼 뭐 9999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롯데온으로 갈게요. 롯데온도 아이디가 틀리시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롯데온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넘어갈게요. 신규 저장을 하고, 무료 반품 배송비를 제가 측정을 했어요. 초기 배송비를 부과해야 왕복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신규해서 무료, 유료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택배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거지 가져오기 하시면 돼요. 이제 글로벌은 발송 예정일이 60일까지예요, 최대. 그래서 14일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국내 사업자세요, 그러면 최대 3일까지밖에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14시 주문권까지는 시간을 버리기 때문에 1시로 해주시면 편합니다. 국내일 때요. 이렇게 3일 1시. 그쵸? 그리고 이제 배송비는 당연히 한 개당 부과. 그 회수지 가져오기 하셔서 이것도 세팅해 주시고요. 그리고 19세는 이건 금지. 네, 19금 그거 만드신 거고, 15세 이상은 아마 비비탄총? 뭐 그런 것들이 몇개 있어요. 이제 중학생들 이상만 가능한, 아, 중학생은 아니죠. 아무튼 19세 이상 가능한 거. 그런 것들이 몇개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모든 정책은 세팅이 끝났어요. 이게 한개 사업자죠. 사업자 5번에 대한 것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자가 5개 있으면 5번을 해줘야 시켜야 되거든요. 대충 하고 제가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예쁜 아이디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그대로 또 복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 1로 만드시고 쓰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점은 요거는 다 정상이에요. 근데 아까 옵션에서 볼게요. 아이디를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틀리시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업자 1, 아, 1번은 없으니까 2번으로 할게요. 사업자 2번으로 했을 때, 그럼 5번에서 요거 2번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마켓도 2번으로 바꾸고, 11번가도 2번으로 바꾸고, 인터파크, 스스도 2번, 쿠팡도 2번, 뭐 이렇게는 없으니까 팀원도 2번, 롯데온도 2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저장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치환을 할지 상품 수집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 우선 되는 대로 차근차근히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